호라, 반갑습니다. 얼마 전 컴퓨텍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주제는 AI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쪽으로는 AI PC가 핵심이었는데요. 앞으로 윈도우 OS도 AI를 적극 활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 프로세서의 AI 성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가 있었죠. 자, 인텔에서 AI 전용 프로세서 MPU를 탑재한 모바일 프로세서는 코어 울트라 시리즈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탑재된 노트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비싼 노트북을 리뷰했더니 작고 좀 가벼운 저렴한 제품도 소개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어요. 바로 에이서 스위프트고 14 노트북입니다. 자, 일단 이 모델은 110만 원대 제품입니다. 최근에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제품을 리뷰하다가 100만 원대로 훅 내려왔는데 어쨌든 100만 원대 제품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제품 살펴보고 괜찮으면 구매 리스트에 올릴 수가 있는 뭐 가격대에 속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형부터 살펴보죠. 14인치 모델인 만큼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버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 상판에는 에이서 로고가 포인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밋밋해 보일 수가 있었는데 로고가 꽤 괜찮은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1440p QHD 사성도를 지원하는 웹캠과 트리플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힌지는 180도 움직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학습용으로 사용할 때 화면 공유에서도 용이하겠죠. 자, 키보드는 펜타그리프 방식이며 14인치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 꽤 큰 사이즈의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 초반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터치패드가 이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라스 마감되어 있는 녀석들보다는 사용감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글라스 터치패드를 탑재하고 있어요.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터치패드의 경우 만약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숨어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뭐 조금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면요. 꽤 편리합니다. 물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설정을 통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자,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화이트 백라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자, 제품의 무게는 공식 스펙상 1.32kg이고요. 실측 기준으로는 1352g이 나왔습니다. 뭐 오차범위 감안하면 스펙 기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 1771g으로 이 정도면 무게 측면에서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어댑터의 경우 100W 출력 제품인데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 100W 출력을 지원하는 뭐 모바일용 조그만 PD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휴대한다면 따로 이 어댑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휴대성 부분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한 제품 스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14코어 18스레드의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25H를 탑재를 했습니다. 메모리는 32GB 용량의 LPDDR5X 6400MHz, GPU는 인텔 아크 그래픽 내장 버전이, 그리고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PCIe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형 WQXGA+, 그러니까 2880의 1800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4인치형 노트북에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보다는 비율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형 포트의 경우는 좌측으로 두 개의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PD 100W를 지원을 하면서 또 전원 포트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포트 기능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USB 4 및 썬더볼트 4 포트고요. 다음으로 HDMI 2.1 포트와 USB 3.2 제논 A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와 이어폰 잭이고요. USB 3.2 제논 타입 A 포트 그리고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크게 USB C타입 2개 그리고 A타입 2개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 포트 구성은 딱히 아쉬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전역은 sRGB 98%, Adobe RGB 80%, DCI-P3 80%, NTSC 76%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패널 밝기는 SDR 기준 최대 477.3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는 최소 0.08, 최대 2.67, 평균 0.47로 색상 전역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밝기라든지 색상 정확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색상 전익의 경우는 그래픽 작업에 특화된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이 정도 수치라면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능은 어땠을까요? 에이서 전용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인 에이서 센서의 설정 프리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는 성능 프리셋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 편집 및 사진 편집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온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동영상 편집 테스트의 경우는 3,590점이 나왔어요. 포토 에디팅은 6,101점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른 프로세서 버전의 테스트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면 인텔 코어 i9 12900H부터 14900HX까지의 테스트 결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인텔 코어 i5 13500H 프로세서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확인하신 테스트 결과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일단 4K 해상도 영상 편집은 좀 버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소스를 가지고 특별한 효과 없이 가볍게 편집을 한다면 4K 편집도 가능하겠지만 무거운 소스 파일을 가지고 뭐 여러 효과를 사용하는 편집은 좀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풀 HD 영상 소스 기반의 편집은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 편집은 해상도가 매우 높은 고용량 사진을 기반으로 한 전문 작업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무거울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포토 에디팅 작업은 뭐 크게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C마크 10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점수 기준으로 6573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CPU뿐만 아니라 노트북의 여러 스펙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가지고 절대값으로 말하기 좀 애매한데 여튼 이 모델의 포지션이 대략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및 학습 그리고 가벼운 컨텐츠 제작 작업에 맞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D 마크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내장 GPU라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뭐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아크 그래픽 내장형을 사용을 합니다. 타임스파이의 점수 중 그래픽 스코어만 본다면 엔비디아 1050Ti의 노트북 버전과 좀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캐주얼 게임 정도는 풀 H 대상도 기준으로 옵션 타협을 하면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 삼아서 롤을 해봤는데 롤 같은 경우는 풀 옵션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요런 네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펜 소음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부하 작업을 할 경우 최대 펜 속으로 작동하게 되면 펜 소음이 발생합니다. 물론 40dB대 소음이기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부하도가 있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슬림 노트북의 특성상 펜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펜 소음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주 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영상 시청, 오피스 프로그램 구동, 뭐 웹서핑 같은 환경에서라면 크게 소음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쪽에 열감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의 경우는 LPDDR5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별도 슬롯을 통해서 장착된 게 아니라 보드에 바로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 방식이기 때문에 메모리 확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스토리지의 경우는 여분의 M.2 슬롯이 숨어 있어요. 이 케이블 아래쪽에 슬롯이 있는데 M.2를 장착하려면 이 케이블을 잠시 분리해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좀 불안하시면 그냥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장착된 모델은 마이크론의 512GB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마크로 테스트한 읽기 쓰기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경우 53W 시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테스트하는 이 벤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구동하면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오래 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건데 무려 8시간 18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 정도면 네, 그냥 뭐 데일리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면 이 모델이 딱 지향하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업무용 그리고 뭐 학습용으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그냥 들고 다니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언제든 그냥 꺼내서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제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119만원대입니다. 뭐 가격만 놓고 본다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에 놓여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이밍용 노트북인가요? 아닙니다. 뭐 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좀 무거운 게임들의 경우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가방에 놓고 들고 다니면서 업무 및 학습 용도로 편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의 이 가격대는 워낙 제품들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 하나가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깔끔한 디자인이 취향에 맞고 제품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감안할 때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저도 노트북을 한 두세 개 정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혹시 나갈 때 진짜 가장 많이 이제 들고 다니는 녀석은 의외로 가장 좀 가격이 싸고 스펙을 봤을 때는 그렇게 고스펙이 아닌 제품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일단 가볍고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좀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은근 그게 손이 많이 가요. 보면 뭐 밖에 나가서 해봐야 뭐 간단한 뭐 웹서핑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상을 잠깐 돌려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해도 될 순 있지만 이제 노트북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작업 딱 그 사이를 딱 이렇게 채워주는 녀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쓰는데 얘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쓰는 것보다는 얘가 스펙이 더 좋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좀 얘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이 에이서 스위프트 고 14 노트북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10만원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OMW, nothing left to prove. So enjoy the view, taking a picture like Malibu.